사무실에서도 분당계실 방에다 있어요. 근데 3차니까 3개야. 그래서 싫긴 한데 3차니까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근이 그러면 3차니까 3개가 나올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씁니다. R쓰듯이 쓰면 되는데 여기 공간이 있게 써주시면 이거 감마라고 해요. C를 저렇게 쓴 거야, C.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근을 3개를 놨을 때 이거 다 더한 거랑 다 곱한 거랑 똑같아. 근데 살짝 다른 게 이거는 똑같아요.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세 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일단은 여기 가운데 내가 공간을 띄워놨는데 여기 하나가 초과가 될 거예요. 뭐가 초과가 되냐면 근을 얘네 두 개 곱한 거 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이것도 초과가 돼요. 얘가 그래서 얘가 A분의 C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 두 근의 곱을 A분의 C라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얘한테 와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벳과 감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A, B, C 썼는데 E가 안 썼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방법이야 뭐 지금 방법까지는 결국은 2차 방정식 때 증명하는 거랑 사실은 원리는 조금 비슷해요. 근의 공식을 어쨌든 한 개를 쓰게 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7대에서 해보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3개의 근의 합이랑 요 둘둘둘 이러고서 여기 좋아하는데 둘둘둘이랑 다 곱한 거랑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C니까 3.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9호에 끌리시면 돼요. 이거 9호가 얘네 둘한테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전개가 귀찮으실까봐 제가 하려고 올것 같습니다. 자, 이거 6.5. 이거 먼저 전개할게요. 그러면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자, 전개하면 이렇게 두 개 만나서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알파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감마 알파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가 달고 있어서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얘가 만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요. 물론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생각해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거 얼마냐면 5. 그러면 5.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랑 6번을 어떻게 해야 저거 3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구상해보시면 돼요. 5번이랑 6번에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분수는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죠? 분수는 통분해주시면 되고, 6번은. 6번은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써놓을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멜리 빵무신은 다음에 할까?
책을 타고 저런 것을 마이너스 1을 뒤로 보자. 예를 들어서 책을 타 저런 거는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그 식 완성하는 거. 그러면 1번에 2번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3번은 x세제곱 플러스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16분의 1은 0. 맞아. 그러면 2번은 무슨 의미냐면 2번은 조금 어려워서 이걸 뒤에 곱하려고. 뭐, 그럴 수 있어. 이거 뭐라 하지? 꼬여있다 했나? 지금 뭐냐면 저기 원래 있던 방정식에서 일단 세 근을 각각 구하는 것도 사실 할 수는 있어. 줄리집법 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를 구할 수는 있어. 세 근의 합을 구할 수는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즉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a분의 c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로 구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즉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얘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면 이건 어떤 방정식이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진짜로 풀어놓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만약에 얘가 풀었더니 근이 1, 2, 3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근이 1, 2, 3이야. 그런데 이때 방정식은 얘야. 그렇다면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의 방정식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개념은 그래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니까 지우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거 3개일 때가 필요한 거니까 저거 3개를 다 더한 거, 둘둘둘 짝지은 거, 그리고 다 곱한 거 를 구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요거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가 있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3인 거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두 개 곱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베타 감마,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하면 감마 알파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똑같아지네요. 그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세 개를 다 곱해야 돼.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세 개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근데 얘는 원래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방정식으로 완성을 해봅시다. 따라서 x세제곱. 자, 이거 3은 제가 부호를 뒤집어서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이거 마이너스 2는 안 바꾸고 그대로 옵니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켜주시면 돼요. 당연히 원래 방정식이랑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번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면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풀어보시면 돼요.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한 개만 더 하면 돼요.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5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근 중에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베타 감마가 뭔지 알잖아요. 이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i 플러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5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i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5다.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누군지 잘못 써먹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니까 여기가 a가 아니라 알파. 알파. 알파가 1이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근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떨어지지.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세 개의 근을 다 아니까 우리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만 이미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써놓지 않은 이거 두 개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할 거니까요. 이거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다 쓸게요.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알파 곱한 거, i 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돼서 2 마이너스 i,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2 플러스 i.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합차 공식이죠. 그렇지? 합차 공식으로 풀면 4 마이너스 i 제곱. 여기도 플러스 2 마이너스 i 플러스 2 플러스 i.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없어지고, 이거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결국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면서 얘는 9가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다 곱한 건데 알파 베타가
아까 이게 5라는 걸 구했잖아요. 5에다가 1을 구하니까 얘는 5겠죠. 몰라, 다시 다 해도 돼. 다시 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가 5예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 우리는 여기가 5인 거 남아있고, 여기에 오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거. 둘둘둘 짝지은 거를 그대로 갖다 쓴 게 X로 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A가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최근의 곱인 5는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9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2번, 3번도. 그래서 오늘 요거 3번까지 하겠습니다. 열립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내일.